쌀그 우리 푸푸 이번에 미용했어. 완전 귀여워 죽겠지. 예, 너 이제 강아지랑 비교도 안 되잖아. 뭐? 너네 강아지도 이번에 미용했어? 아우, 너네 미용실이 어딘데? 아우, 거기 쓰레기라니까. 나한테 말하지. 내가 미용실 소개해줬을 텐데. 그래, 거기 이름 깨통으로 좀 보내줘. 나 찌개 끓어서 빨리 가볼게. 어, 그래. 이따 밤에 산책시킬 때 보자. 우와, 강아지 짱 귀엽다. 만져봐도 돼요? 아, 어머, 얘 좀 봐. 너처럼 손 막 대는 거 우리 푸푸가 제일 싫어해. 아, 죄송합니다. 오구, 우리 뽀뽀 놀랐어요. 괜찮아요, 우리 뽀뽀. 우리 뽀뽀 내려올래? 그러게, 왜 우리 강아지를 놀라게 해가지고. 주연아, 이리 와. 죄송해요, 저희 아이가 강아지가 너무 귀여웠나 봐요. 뽀뽀야, 놀랐으면 미안해. 귀엽다고 아무나 만져도 돼요? 저희 아이가 만져도 되냐고 물어봤지 만지진 않았는데요. 그거나 그거나 만져도 되냐고 개념 없이 물어줘 보지 말아요. 내가 당신 만져도 되냐고 물어보는 거 괜찮아요? 그거랑 그거랑 같나요? 같지, 사람아.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인권이나 객권이나 똑같아. 엄마 그냥 가자. 그래, 이봐요, 강아지 목줄이나 채우세요. 우리 뽀뽀는 아무라. 우리 뽀뽀를 뭘로 보는 거야?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이고, 우리 뽀뽀가 너무 고생이 많아. 그치? 어, 그 귀여워. 어, 그 귀여워. 아이고, 우리 뽀뽀 응가하게. 응가. 아이고, 우리 뽀뽀 응가도 예쁘게 했네. 아무도 없지? 가자, 뽀뽀야. 이야, 뽀뽀야, 여기 뭐야? 아, 여기 그 새로 생긴 박물관이구나. 뽀뽀야, 박물관 갈까? 네, 좋아요. 그래, 가자. 저기요, 여기 티켓 어디서 사요? 앞에서 구입하시면 돼요. 근데 저희 박물관은 강아지 출입 금지여서요.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요? 그게 뭔 소리예요? 그 반려동물이 입장이 불가능해서요.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인 거지? 그럼 부탁 거절할게. 내가 내 돈 내고 입장 안 하는데 니들이 왜 막는데? 저희 박물관은 내부 정책상 강아지 입장이 어렵습니다. 불편해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이야, 이 박물관은 강아지를 혐오하나? 전국 강아지 마음 카페에 잡혀 찍히고 싶냐? 박물관 규정상 강아지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 출입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됐어, 나 들어갈 거야. 안 됩니다. 비키라고. 어디 세상에 어느 때인데 강아지를 출입 제한시켜? 무슨 일 있으십니까? 강아지 같이 입장 불가하다고 하니 화를 내시며 막무가내로 들어오시려 해서요. 내가 내 돈 내고 우리 뽀뽀랑 박물관 구경 좀 하겠다는데 어딜 진상 취급을 해? 안 됩니다. 계속 이러시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뭐? 그래, 어디 한번 볼라 봐. 네. 아, 네, 여기 썰그 박물관 앞인데요. 어? 어? 지금 고객을 진짜 신고하는 거야? 어머니, 강아지를 데리고 박물관에 들어가시려 하면 어떡합니까? 우리 뽀뽀는 사고 안 치고 조용하거든요. 고객 상대로 신고나고 내가 여기 맘카페에다가 공론화 할 거야. 나 집에 갈 거예요. 가도 되죠? 예예, 예. 들어가세요. 선생님, 강아지 목줄 미착용하셨죠? 안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뽀뽀는 아무라요. 그거와 별개로 목줄 미착용 시 과태료 대상자입니다. 야, 우리 개 얌전히 있는데 뭘 과태료를 내래? 목줄 미착용 적발 1차는 20만원입니다 2차는 30이에요 하, 내가 어이가 없어서 목줄 한번 안 했다고 무슨 20만원을 해? 저는 이제 가봐도 될까요? 네, 가보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저 자식 나한테 과태료 물게 하고 사과도 없이 가는 거 봐. 지금 현재상 달랑 110만원 있구만. 여기서 박물관 때문에 20만원 과태료를 내라고? 그럼 이번에 월세 50까지 내면 40만원 남잖아. 나 뭐 먹고 살라고? 그 박물관 진짜 화딱지나 죽겠네. 안 되겠어. 어서오세요. 티켓 구매하시려는 걸까요? 아닌데, 여기 책임자 나오라 그래. 당장! 네? 뭐 때문에 그러실까요? 내가 이 박물관 때문에 피해봤으니까 책임자 부르라고! 네, 잠시만요. 제가 박물관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로 오셨을까요? 내가 어제 여기 강아지랑 구경 좀 하겠다는데 출입을 막고 경찰까지 부르더니 과태료를 묻게 했다고! 아, 어제 그 손님이시군요. 이야기 들었습니다. 고객님, 저희는 동물 출입 금지 규정을 명확하게 안내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칙을 지키지 않으신 건 고객님 본인입니다. 규칙? 내가 돈 내고 들어가겠다는데 왜 막아? 내가 사고라도 쳤어? 규정 위반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목줄 미착용 과태료는 박물관과 무관한 부분입니다. 이만 돌아가주세요. 야! 내가 지금 과태료 20만원 물고 개빡쳐서 여기 온 거 안 보여? 니들이 경찰 부른 거잖아! 박물관은 과태료와 관련이 없습니다. 내가 연관이 있다고 계속 말하는 거 안 들리니? 경찰 또 부르기 전에 지금 당장 나가주시죠. 어머, 얘 좀 봐. 그딴 식으로 갑질하는 거 아니야. 박물관 동네 장사 아니야? 동네 맘카페에 소문 좀 나볼래?
갑질은 고객님이 하고 계십니다. 맘카페에다 글을 쓰는 건 알아서 하시고요. 고객님이 영업 방해하는 거 고수장도 제가 알아서 쓰면 될까요? 어휴, 유돌이 더럽게 없네. 어제 그 여직원 어딨어? 나 그 여직원이랑 얘기 좀 해야겠네. 그건 어렵습니다. 해당 직원과의 불필요한 대면은 피해야 할 것 같네요. 피하긴 뭘 피해? 내가 직접 찾을 만큼이야. 어우, 내가 빡쳐가지고 진짜. 내가 얘 찾아내서 무조건 과태료 잡아낸다. 어?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규정대로 안내했을 뿐입니다. 뭘 규정이야? 너 때문에 내가 20만원 물게 됐으니까 네가 대신 물어내! 죄송합니다만 고객님, 계속 이러시면 어제처럼 경찰을 다시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 그놈의 경찰! 경찰! 너희들 나를 진짜 호구로 보는구나! 니들 안되겠다! 나랑 해보자는 거지! 나 김명자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이거는 처먹어 이 자식아! 뭐야? 뭐가 부셔진 거야? 어떡해? 지금 이게 무슨 일이야? 경찰 불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야, 무슨 경찰을 또 불러? 이게 얼만데? 내 과태료 20만원이랑 충쳐! 이거 복제품 아니죠? 네, 복제품 아니고 진품입니다. 하, 어떡하지? 그래서 저 그릇이 얼만데? 그릇 아니고 고려청자고요. 30억입니다. 30억? 어머 미쳤어! 첫 단계 30억? 이거 내가 부순 거 아니야? 지가 피하면서 손으로 쳐서 청자 맞은 거잖아! 제가 부순 거네! 쟤한테 물어내라 그래! 제가 언제 손으로 쳤다고 그러세요! 전 피하기만 했습니다! 알아요. CCTV 기록도 있으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고객님, 저희 박물관에서 소장한 고려청자는 국가가 관리하는 문화재입니다. 잠시만, 내가 아무리 막장이어도 저거 깰라고 던진 거겠니? 나 저 여자애한테 천들라 그런 건데 제가 피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 실수야 실수. 실수라도 그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지셔야겠습니다. 문화재 파손은 민사와 형사 모두 해당됩니다. 이 정도 피해면 손해배상 청구액은 최소 30억 원 이상일 겁니다. 아니 무슨 톱만 물어주는 게 아니라 형사 책임까지죠? 내가 뭐 사람 팬일? 문화재를 훼손하셨기에 문화재 보호법이 적용되어 징역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뭐? 감옥을 간다고? 경찰입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어? 어제 만났던 분이시죠? 네. 저 고객님이 던진 물건 때문에 고려청자가 파손됐습니다. 아니 근데 그 아유 원래 큰 거 있어도 뭐 아니야? 무슨 강아지 똥뭉치 맞았다고 도자기가 부서져? 니들 이거 나한테 덕쟁이 씌우려고 이러는 거지? 맘카페에다 올려줘? 선생님, 똥봉투 확인해보니까 야구공이랑 깨진 유리 조각이 있는데요? 이거 뭡니까? 아이고, 내가 실수로 똥만 버린 게 아닌가 보네. 이거 특승 폭행 미수인 건 아세요? 그게 내가 봉투를 착각했다니까. 내가 뭘 일부러 그런 줄 알아? 실수라고. 아까부터 실수 거리시는데 인생은 실전입니다 고객님. 야, 고객한테 지금 이게 무슨 말 보세요? 싸우자는 거야? 제가 호칭을 잘못 불렀네요. 다시 말하겠습니다. 인생은 실전이란다 이 진상아. 야, 너 이리 와. 이리 오시겠어요? 잠시만요. 제가 할 얘기가 있는데. 네, 서로 가서 많이 얘기하세요. 안돼. 20만원 아끼려다 30억 물어주게 생기셨네. 저런. 거기다 특수폭행 미수도요. 합의 절대 안 해야지. 고객님, 거참 개꿀 딱딱이네요.